캠핑의 몬스터 사냥을 시작해봅니다. 틀어놓고 그다음에 저 꼬리 쪽에다 대신 이제 내장 쪽 말고 많이 말고 이게 이제 나이트 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이 앞에 연안 쪽에 고기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 바로 연안에 고기들이. 앞에 예. 최대한 가까이. 사장님의 말에 상학 씨 마음은 이미 바다에 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보니토 아일랜드, 이 낯선 섬에서 대형 어종을 만나게 될까요? 상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야간만 되면은 회유 어종들이 유학을 머물고 있어요. 밤이 되면 이제 지금 없어지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 서서히 해가 저물어 갑니다. 드디어 쇼타임. 오케이.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아, 빠졌어. 아, 있어. 아직 있어. 있어. 아, 빠졌어. 아! 상어야, 상어. 봤어요, 내가 직접. 이 앞에 내가 채비를 바로 옮겨놓자마자 뭐가 검은 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그냥 입질이 들어왔어. 야. 멧사고는 차원이. 이거 손맛. 이게 상어예요, 이게 상어. 야, 상어 같아요. 상어 옆으로 그냥 치고 가죠. 아니, 김 사장님, 내가 네. 금방 갔잖아요, 절로. 네. 들고 있어. 나도 들고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옮겨놨는데 뭐가 시커먼 물체가 쫙 지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바로 입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얘는 끊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옆으로. 옆으로 가네. 지금 절로 끌고 가더니, 이거 보세요, 와요. 이 정도는 상어예요, 이 정도는. 보통 이거 펴지든가, 와요, 네. 이런 것도 약한데, 사실. 야. 이거 뭔가 채비를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이 산호에 다 네, 와이어 끊어져 버려. 와 이놈 진짜 겁나는. 야 나 손맛만 보셨네. 예 손맛 진짜 최고였습니다. 최고. 야 이거 예 이게 뭐가 있냐면 부시리 같은 유하고 또 틀려요 느낌이. 어떤 제어가 안 되네. 드랙을 갖다가 지금 거의 내가 지금 좀 잠근 건데 이렇게 풀고 나갈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제어가 안 돼. 야, 이 강한 와이어를 갖다 끊고 나갔네. 빨리 채비 보강 다시 해서요. 지금 또 올 것 같아요. 지금 딱 요 타임이야. 입질의 주인공은 상어였습니다. 아, 상어라뇨.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데요. 네, 진짜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생각했던 전략이 이제 먹혔었거든요. 먹히고, 아, 되겠다. 아, 얼굴 보겠다 하는 느낌에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 타임에 일단은 그 와이어가 이제 터지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아, 뭐 터진 고기가 더 크다고, 뭐 낚시인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지 사장님께서 이제 흑색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랩으로 그걸 하나 더 달아서 흑수에를 더 용이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먹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힘을 쓰다가 진짜 그 두꺼운 와이어 합사가 진짜 그냥 막 해릴 정도로 해서 터지고 나왔는데 아쉬운 거는 그 바닥이 산호초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 힘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쓴 그 고기가 그거 알고 봤더니 상어였었어요. 상어였고 결국 만나고 싶었는데 그 막판에 마지막에 그 짧은 그 시간에 와이어가 터지면서 정말 아쉬웠는데 아까웠습니다 진짜. 아 아까웠어요. Just before the dawn. 야, 나 lights still on. Shine, shine your way. And you may not know where to go. Shine, shine your way. 해양 스포츠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 보니토 아일랜드 스킨 스쿠버에 도전하는 상학 씨. 그리고 계속되는 낚시. 필리핀 보니토 아일랜드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That's okay.
오케이. 얘 뭐야? GT야? 그, 시원하다.